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부터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는 것까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었습니다. 아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아담이 어느 날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야지만 모든 일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 창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섯째 날. 7이라는 숫자. 1일부터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다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이 말은 창조의 대략에서 있는 것도 말이 돼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날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시작의 때는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세요. 그런데 천지를 시작한 천지 만물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 끝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끝이죠. 그 말을 창세기 1장에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이 왜 혼돈해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혼돈인 거예요. 그 혼돈의 세상 속에 어느 게 빛이고 어느 게 어둠이고 어느 게 참이고 거짓인지를 드러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뭐가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진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빛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시되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냐면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로만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육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인 영이 나타났을 때 그 영이 진짜 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금방 그걸 알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어둠에 취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이 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 중에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육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가르쳐줘야 되고 모든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영적 세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육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일지라도 구약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사건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사용했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당장 농사짓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섬기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들이 볼 때는 과일도 엄청나게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 않아요. 그만큼 그 땅이 피폐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의미한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젖이 되죠. 생명이 되니까. 또 꿀. 그분만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땅 가나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주고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빛이 임하였어도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진리와 거짓 것을 나누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나누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늘 천국에 생명 그 자체가 육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빛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빛의 세계예요. 땅은 어둠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어둠에 임한 건 사망 가운데 빛이 오신 거예요. 창조의 대략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의 시작을 하실 걸 말한 거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에 계속 약속해왔던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왕을 주셨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다윗이 다시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가나안 그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제대로 세워졌던 걸 보여준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정한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왕권,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왕권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나라, 그 왕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저께 둘로 나뉘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생명의 왕이 되어지는 걸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생명의 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서 속한 자들은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마귀에게 속한 죄의 나라의 차이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거냐면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창조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신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산자라는 걸 가르쳐준 거죠. 어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은 바로 사망의 권세자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나눈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은 생명과 사망을 나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삶은 세상에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있어도 이건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그분이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나누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세상의 복음도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주어지도록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신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누룩이 들어간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한 인본주의 신앙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인본주의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걸 무엇으로 가르쳐줬냐면 이스라엘의 신본주의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신 중에서도 단 한 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셨고 43장 11절에 말씀하셨고 4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건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째 날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면서 궁창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서? 궁창이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그 궁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하늘, 그래서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 우주가 있고 또 뭐 세 번째,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거기다가 담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위에 좌정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전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더럽기가 한량 없는 죄인의 무덤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덤의 돌을 가르실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무덤 문을 여신 거예요. 부활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그분이 짊어지고 그 막힌 돌을 여신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조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어떻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더럽고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우리 심령에 있는 걸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담을 열어버리셨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더러운 것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꼭 술을 먹지 말라고 써있지는 않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 먹던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걸 안다면 여기다가 붓겠어요? 못 붓겠어요? 제사장들은 독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취하지 말라고. 정신을 똑바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상술이에요. 세상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그분이 다 짊어지고 나가셨다는 거.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죄성이 올라오는 건 아직 내 혼적인 부분이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이제 넌 내 거 아니야. 난 이제 예수님 거야.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거하시는 나는 거룩한 전이야. 당당하셔야 돼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셔야 돼요. 물과 물을 나누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꾸정물은 버려야 돼요. 다 가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받았던 말씀들, 책으로 읽었던 거, 유명한 목사가 설교한 거, 담았던 거 다 버리라 그럴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설교한 건데 왜 다 버리라고 해놔?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알았어요. 이래서 버리라 그런 거구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고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길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요. 아멘? 나의 영광이신 그 자체만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 완전히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는 것과 지식으로 역사하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주의 일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의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반드시 물과 물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졌던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수로만 채우셔야 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채우면 말씀이 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혼적으로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다 벗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드러나거든요. 이거 아닌 게 있네? 가. 이거 아닌 거 있네? 가. 예수님, 이거 아닌 게 지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얘 내보내주세요.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나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다는 건 땅이잖아요. 땅. 땅이 뭐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씨름에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온전한 자리에 내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내 심령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고 묻을 드러내시니까 물을 바다라고 표현했고 바다를 계시록 12장 15절에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해 말씀인 것처럼 토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줄 알고 먹고 그 물을 먹고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내보낸 거예요. 누가? 뱀이 강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토해내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못 박았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다. 성령의 사람을 누가 핍박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사람. 거기서 말한 육체의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육체의 사람도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것이 그가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죠. 근데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성취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이 계속 완전히 다 이룰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핍박 있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들으시지만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간절히 바라는 건 오직 십자가의 길만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성령이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복음이 값없이 주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값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믿음을 가질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바다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실넘실 들어올라 그래요. 여기서 이사야서 43장에 나타나는 말씀, 물이 너를 침범할지라도 침범치 못하게, 불이 너를 사리려 할지라도 사르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셨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거야. 이 땅에도 가보면 땅과 바다가 경계가 정해서 아무리 파도가 쳐 들어와도 딱 들어올 수 있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땅으로 딱 세워서 여자로서 이제 씨를 심을 교회로서 나를 택하시면 바다는 나를 침범치 못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 권세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뿐입니다. 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에만 그런 것들이 침범치 못하지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몸에서 아니 그래도 하고 바깥으로 나간 그 순간에 잡아 먹으려고 들어요. 택한 자일지라도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물과 땅을 갈아내시는데 요 땅이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끌어내시는데 끌어내셔서 바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겠어요? 생명의 씨. 그 물가에 심겨지는 마다 생명나무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가에 세워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죠. 근데 그 강이 어디서 흘러내려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강에 내가 심겨져서 그 물을 받아 먹어야만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바로 윗물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먹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씨를 퍼뜨려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 전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저한테 주신 소명도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교회예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가정교회를 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열어서 그 가정 식구들이 시작해도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고 그럴 때 한 명, 두 명 때가 되면 주님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영혼들을 바르게 먹여서 바르게 살리고자 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이 창대해지도록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요건 이제 셋째 날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넷째 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 계절을 다 만드시죠. 거기서 말한 계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를 말해요. 일곱 절기가 바로 이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때가 되면 차곡차곡 이루시거든요.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시작됐고 무교절의 세 번째 날에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 이루어지고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당막절이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절기 안식일이 따박따박 제 7일마다 이루어지는 거 이 안식일을 주신 일은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이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오는 것은 7일의 역사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반드시 있을 것을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을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이 되시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6일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과 별을 짓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가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해로 세우는 자가 있고 달에 세우는 자가 있고 이 권세자들을 말해요. 권세들이 주어져서 해 역할, 달의 역할, 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는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뜨는 거죠. 낮과 밤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낮밤을 다스리는 두 광명체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낮을 주장하는 광명체와 밤을 주장하는 광명체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별들은 언제 떠 있어요? 밤에 떠 있죠. 근데 낮에도 별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일한 사람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러나 그 광채를 계속 해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달도 별도 다 광채를 어디로부터 받아요? 해로부터 받아요. 누군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말씀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또 권세자가 되어지고 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과 계절이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때를 분리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급하실 것도 없고요. 초조하실 것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생명을 먹고 사는 자인가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매일 예수님 안에서 또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주님이 오늘 시키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다 보면 주님이 알아서 탁탁 그분의 때를 따라 내가 씨를 뿌리는 봄이 되는가 하면 비를 받아서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여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매는 가을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도 나오게 하시고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들은 전부 뭘 의미하고 있냐?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노아방주 때 방주로 부정한 쌍, 정한 쌍 계속 나오죠? 영혼들이에요. 근데 창조의 대략 속에 그걸 만드시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부르시는데 기는 영혼, 인지에 나서 육체하고 굉장히 접해있는 게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자도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 창조되는 여기서의 짐승은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육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어질 때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절기 중에 장막절 전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에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불러 모을 때 회개 역사가 있거든요. 속죄일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요때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그건 애통의 날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팔절에 대해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데 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준비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불러서 저는 여러분이 다 나팔 수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창조 6일이 설명이 됐죠. 이것들이 결국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한 시작의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 마칠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그 절기 때 이미 설교를 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신 거나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 거나 같은 시점이잖아요. 율법을 주고 그들이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오순절에 마가다라 빼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나요?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을 그들에게 준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을 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두고 머리에 법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심령의 할례를 받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날 지배하게끔 되어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귀신을 쫓았는데요. 아니 내가 선지자의 노릇을 했는데요. 내가 방언도 하는데요. 난 너를 몰라. 방언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느냐 아니냐예요. 내 심령에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 그래야 무엇으로 사는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사람이 여자예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여인의 후손 안에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여인의 후손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여인의 후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내가 여인의 후손이면 나도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이가 그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노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때 물의 홍수가 일어나죠. 물의 홍수가 일어난 것이 그냥 물의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서 새 나라와 새 땅을 했다 그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 물의 홍수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한 자와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버린 자. 딱 둘로 나뉘어져요. 어저께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구원 얻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도록 짓게 한 것인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그 영혼들을 죽게 하니 그 교회에 성령이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찰 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조금 잘못할 때 야단을 치는 거는 정말 사랑의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이 애굽으로 보내요. 거꾸로.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악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 죄성을 가진 자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는 열심히 그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미친 짓이에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다니. 근데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는 곳에 가서 십자가를 외치면 여러분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분들은 요즘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노아 방주가 그냥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을 항상 주님은 미리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자는 준비를 하겠지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미련해서 세상의 무리 속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많은 무리 속에 휩쓸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열심히 방주를 치웠어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계십니다. 다만 거기에 자식이 되어진 자들,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고 여인의 후손 속에 함께 되어져서 아들이 되어진 자들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도 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Universal Church,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자들만이 그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열심히 방주를 짓는 게 뭐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너도 다 와라 함께 지어지자. 그런데 방주를 뭘로 짓죠? 조각목으로 했다 그랬죠? 조각목은 아주 쓸모없는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조각목이 바로 나예요. 쓸모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자를 깎아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방주로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칠 때 조각목과 조각목 사이에 역청을 반드시 바르는데 왜 역청을 바르라 그랬냐면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절대로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피를 발라야 돼요. 내 심령에 피를 발라야 돼. 우리 둘이 하나가 될 때 피가 발라져야 돼. 그러니까 각각 세례를 받고 각각 십자가 연합이 되어져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 일어나서 얼굴이 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 얼굴이 피더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죠. 얼마나 좋으세요? 느끼세요? 그냥 행복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이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분만이 가진 생명과 권세와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아담을 창조하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 참으로 노아에게 홍수를 준비하도록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정은 참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또 쓰임받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곳에 모인 영혼들에게 참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은 저들은 다 돌아가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저들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 생각해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을 가진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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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지.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그 걸음 하나도 아버지 우리 호흡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예수님 앞에 온전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